우리 환도사님들, 여기는 삼척시입니다. 이러니 통리 지역에 성객을 내려드리고 성객 저 중에 한 분이 어느 모퉁이에 가면은 우리 옛날에 살던 집이 지금 빈 집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 한번 가서 그 밭에 나 있는 두릅도 따시고 그 영상 좀 찍으시오 이래가지고 흰눈이 내리던 날 안동역 앞에서. 자, 택시 기사를 하다 보면은 어느 모퉁이에 우리 집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좀 보세요 뭐 찍으세요 뭐 이런 경우가 들어 있어요. 세상에는 까칠한 분도 계시지만 또 이렇게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. 여러분, 이쪽에 어디 또 어디가 있는데 언젠가 는 사이 꽃도 요 밑인가? 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랑의 집은 아이고 복사꽃 살구꽃 온갖 꽃들이 다 피는구나. 있는데 집이 멋있다고 그래. 멋있는 집이 있을 로기가 어디가 없는데 멋있다. 아, 멋있다. 아, 꽃이 좋네. 여기 꽃이 좋아. 가보면 알겠지. 요동네란 얘긴가? 이거 아닌 것 같은데. 아, 여기 있네. 이 집인가? 왜 그래? 아, 이뻐. 땡땡아. 아주 좋은 데 사시오. 좋은 데 살아. 난? 우리 아들이 뭐 뽑으면 뭐라 해요? 야, 어딘지 어떻게 알아? 집을 안 찍었는데. 아, 요, 여기 저 카메라가 다 있잖아요. 아, 괜찮네. 아야, 아들님도 여기, 여기도 뭐. 아, 이렇게 생겼어. 소나무가 이쁘긴 이쁘네. 예. 감나무에 소나무가 예술이네. 소나무가 예술이야.
남자는 어떻게 애밀라 그러나. 보자. 야. 이 집 들어오는 거? 응? 다 따갔네 누가. 야, 소리도 이걸 따가지 가라 한 건가 이거? 특별하게 뭐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, 야, 할머니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오막살이 집 한 채가 남았구나. 별건 곰치에. 이게 뭐더라, 이게. 이게 또 잔나물인데. 명이 비슷하게 생겼네. 어이구, 다 잠궈놨네. 잠궈놨어. 곰치. 자, 뭐 특별하게 예, 볼만한 집이다 뭐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지만은, 또 나름대로 소나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이쁘네. 왔으니 뭐 고추며 뭐며 찍어봐야지. 아, 나 이 고추는 이쁘네. 이뻐.
꽃이 지다. 소나무가 아주 희한하게 생겼네. 희한하게 생겼어.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게 벌써 피는구나. 금나무 나물인데 경치는 좋네. 경치는 좋아. 진짜 소나무 한 그루 오막살이지 만지. 아주 참 묘하게 생겼네. 아주 소나무가 묘하게 생겼어. 애소리로 새.